보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교재는 일단 앞부분이 저희가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그 소자입니다. 소자. 소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왼쪽에 거기 있는 거는 그죠?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 무선 채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대역폭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전력도 제한되어 있고 간섭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임펄스랑 가우시안 잡음은 고유의 잡음이 되는 거고. 일단 페이딩도 발생하고 지연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에 의한 도플러도 발생을 하고 전파도 감쇄되고 장애물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전파가 그죠? 뭐 반사도 되고 흡수도 되고 산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시면 그러니까 무선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제한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지만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쨌든 시험 문제는 여기서 1페이지 왼쪽에 있는 데에서 다 응용돼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실제로 성능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선 채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거기 나오는 간섭이에요, 간섭. 그죠? 그, 한 셀 안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셀 안에, 그죠? 단말이, 굉장히 많은 단말이, 그죠? 동시에 접속을 하는데, 그죠? 동시에 접속을 하는데, 여기 셀 엣지에서 접속하는 애도 있고, 셀 아주 옆에서 접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셀 안에 있는 모든 가입자는 다 간섭이라는 거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주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통화하면 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파색이 전파색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전계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은 이제 거리죠. 거리 전파색이는 이렇게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근데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그죠? 이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떨어지나요? 2시 로그의 람다분의 4파이 D 무선공학 할 때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주 자유공간에서의 그죠? 무선의 세기는 무선 세기의 세기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20 로그 람다분의 4파이 D만큼 이렇게 전파는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는 예측이 분명히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1km, 아니 뭐 10m일 때, 100m일 때, 뭐 1km일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파가 이렇진 않죠. 그렇죠?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니까 전파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흔들릴 수도 있고 대부분 이렇다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를 극복을 해서 얘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야만 이거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비. 예측하지 못하면 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게 있으니까 아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요 대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동통신 안에서는 이 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셀 안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서로 어떻게 간섭을 줄일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간섭.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는 간섭이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 하나 보면 여기 보면 5G는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가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할 텐데 매시브 미모라고 하죠. 매시브 미모 이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는 이유는 기존의 CDMA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안테나가 얘는 요 120도만 저기 송출해주고 여기는 여기만 송출해주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 여기 부채꼴 여기만 서로 간섭이지 이렇게는 서로 간섭을 안 주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축을 했었던 거죠. 간섭을 가장 기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 5G에서는 이 안테나 어레이를 통해서
매시브 미모 형태를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나요? 얘한테 이렇게 1대1로 주는 거죠, 그냥. 1대1로 준다는 얘기는 안테나를 얘한테만 주니까 이쪽은 전혀 간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통화하려면 얘한테 주고, 얘가 통화하려면 얘한테 주고, 얘가 통화하려면 얘한테 딱 주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기서는? 만약에 동시에 4명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스위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할 수는 없고 빠르게 스위칭을 해줘서 이 사람 이렇게 계속 스위칭을 해주면 간섭을 일단 확 줄일 수도 있고 이 안테나 지향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득이 향상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다음에 한번 보기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셀도 확 작아지죠. 지금 셀도 확 작아지고요. 셀도 작아지고 안테나도 매시브 형태로 해서 이제 1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안테나가 생기는 거죠. 나를 위해. 그래서 추적을 해주는 거죠. 계속. 그 사람. 네. 지금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 매시브 미모까지 시험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매시브 미모까지.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 매시브 미모는 안테나 어레이의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매시브 미모라는 거는 없어요. 그 개수라는 정의가 그냥 수백 개의 안테나를 어레이를 해서 이렇게 사용자별로 스위칭해 줄 수 있는 이런 빔을 사용자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매시브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줄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동통신은 어쨌든 간섭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꼭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소자만 보겠습니다. 소자. 이제 여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있죠. 안테나가 이게 무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쪽은 이제 수신하는 파트가 되고 이쪽은 이제 송신하는 파트가 되죠. 그래서 주파수는 송신하는 주파수, 수신하는 주파수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어서 수신 쪽으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고, 요게 이제 데이터가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요. 이쪽이 수신이고요. 송신도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얘를 어떤 아날로그 주파수에 실어서, 이거 뭐, 증폭기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통신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송신하고 수신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요 구분 수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도, 그게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증폭기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얘는 이제 고출력 증폭기. 고출력 증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작은 신호를 이렇게 뻥 튀겨주는 게 고출력 증폭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가 있으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에 실어서 이거는 이제 채널, 주파수를 곱해줘서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일종의. 내가 원하는 채널, 송신 채널에 실어서 보내면 그거를 신호를 증폭해서 여기 송신 쪽 파트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사를 해주는 거죠. 대신 또, 수신 쪽은, 수신의 신호는 굉장히 많은 잡음과 굉장히 낮은 신호로 들어오죠. 굉장히 낮은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 신호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낮은 신호를 잡음은 그냥 두고, 잡음 레벨은 그냥 같이 두고, 신호만 이렇게 약간 튀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증폭기를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잡음도 같이 떠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잡음은 일단 최대한 같은 레벨로 만들어주고 요 신호만 이제 요 신호만 요만큼 뻥 튀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LNA라고 해요. 로 노이즈 앰프라고 하죠. 저잡음 증폭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잡음 증폭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제 수신 채널에다가 곱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출력 증폭기의 목적하고 저잡음 증폭기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면 고출력 증폭기가
내야 되는 성능이 중요하고요. 이 저잡음 증폭기가 내야 되는 성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을 송신과 수신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리면, 만약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여기를 필터를 써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송신 쪽, 이쪽은 수신 쪽,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송신 쪽은 여기 증폭기를 통해서 요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수신은 요기를 통해서 LNA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하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00에서 910메가. 그다음에 여기 갭이 필요하고 수신은 930에서 940메가. 이렇게 10메가씩 할당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해 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FDD라고 하죠. F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스 하는 거죠. 주파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얘를 이렇게 스위치를 써가지고, 네, 스위치를 써서, 물론 여기에 이제 이게 필터는 뭐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필터를, 아니, 이 스위치를 써가지고요. 스위치를 써서, 송신을 구분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앞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송신과 수신을 분리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대역폭을 다 쓰는 거죠. 전체 대역폭을 다 쓰고 얘를 구분할 때 만약 송신할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붙고 수신할 때는 이렇게 붙는 거죠. 물론 여기 굉장히 빠르게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스위칭을 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TDD라고 하는 거예요. TDD.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 그러면 이 FDD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역폭이 절반이에요. 맞나요? 반만 쓰는 거잖아요. 전체 대역 중에. 근데 얘는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역폭이 전체가 다죠. 왜냐면 송신 수신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위치를 써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TDD가 대역폭이 훨씬 넓죠. 두 배가 넓은 거죠. 두 배가. 근데 FDD는 대역폭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봐서는 TDD가 훨씬 더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구축하는 방법은 FDD가 거의 90% 이상이죠. 국내는 90%, 예, 할게요. 국내에서 TDD를 썼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와이브로입니다. 와이브로. 와이브로가 TDD를 사용을 했었어요. 와이브로 시스템이. 중국은 LTE에서 FDD, TDD 뭘 선택했나요? 중국. 우리나라는 이걸 선택하고 중국은 TDD 쪽으로 갔죠. TDD 쪽으로. 왜냐면 대역폭이 두 배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건 이제 이따 보시고.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송신과 수신을 구분해주는 이런 소자를 듀플렉스라고 얘기해요. 듀플렉서. 듀플렉서라고 해요. 듀플렉서.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을 이렇게 구분해준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스위치라고 하고요. 스위치. 그래서 전체 대역을 써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럼 얘,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거. 이렇게. 특정 대역을 이렇게 특정 대역만 이렇게 딱 잘라주는 거를 이제 필터라고 하잖아요. 필터. 이제 필터. 그래서 이렇게 특정 대역만 잘라주는 거를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는 거죠. 밴드 패스 필터. 필터가 이렇게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을 잘라주는 것도 있고, 그죠? 특정 주파수 이하만 통과시켜주는 것도 있고, 요거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요. 맞나요? 얘는? 네, 로패스 필터죠. 네, 로패스 필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과란 얘기는 이 밑에는 감쇄가 된다는 거니까요. 얘는 어떤 특정 주파수 이하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패스 필터를 쓸 수도 있고, 로패스 필터를 쓸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런 단말 소자들은 주로 이 대역통과 필터를 굉장히 많이 쓰죠. 대역통과. 그러면 이 필터를 만들 때, 필터라는 게 어쨌든 공진기를 쭉 여러 개 연결하는 게 필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코일, 캐패시터,
이게 공진기잖아요. 그죠? 공진기.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해서 공진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L하고 C가 가지고 있는 이 상수값에 의해서 공진 주파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소자라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만들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주파수 시작해서 끝을 딱 잘라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로 필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딱 잘라주는 게 아니고 이 인접대역도 어느 정도 뭐 손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스커트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통과되는데도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이렇게 플랫하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통과 대역 자체도 약간 출렁출렁하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이런 필터지만 최근에 나오는 필터들은 여기도 개선하고 여기도 개선하고자 하는 필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거의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밴드패스 필터가 굉장히 좋은 필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요 뒤에 자료 있으니까. 그래서 밴드패스 필터 형태도 소라는 형태가 있고 최근에는 바라는 형태가 있어요. 바. 소 형태 바. BA 밥 맞네? BAW.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터가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은 필터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입력단에 출력단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필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왜일까요? 필터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간섭이잖아요. 그죠? 딱 잘라준다는 거는 다른 대역은 탁 자르고 내 대역만 통과시키는 거니까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필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필터가 없으면 성능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이 성능도 개선시키면서 필터를 점점 작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게. 그래서 성능도 개선시키고가 쏘였고 거기서 사이즈를 더 줄인 게 바예요. 바. 사이즈를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특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네, 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중에 얘예요. 얘. 고출력 증폭기. 출력 증폭기. 그래서 증폭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리는데 증폭기는 어떤 작은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를 큰 신호를 이렇게 빵 튀어주는 게 이제 증폭기죠. 그래서 얘는 게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득. 이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득. 만약에 얘가 이득이 10dB예요. 10dB. 근데 입력의 크기가 1dB가 들어왔어요. 그럼 출력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1dB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1dB. 입력이 5dB가 들어왔어요. 게인은 똑같아요. 예? 그러면 15dB가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걸 그래프. 여기가 이제 게인이 될 이득이 될 거고요. 예.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죠. 출력.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 입력 대비 출력, 입력 대비 출력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 증폭기라는 거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선형성. 그래서 이걸 non-linear라고 하거든요. non-linear라고 하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입력이 들어오면 더 이상 출력이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더 이상 출력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꺾여버려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력 이상이 들어오면 더 이상 출력되지 않고 그냥 개인이 얘를 더 심각하게 그리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죠. 이렇게. 아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폭기는 요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 지점. 그쵸? 이 지점이 뭘까요? 그 P1dB인데, 요 지점을 이제 우리가 P1dB라고 하는데 그 P1dB의 정의를 보면 이게 뭐죠? 선형이잖아요. 선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대 출력점이 P1dB예요. 요 지점. 만약에 P1dB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출력이 나가긴 하지만 꺾여버리는 거죠. 이제 꺾여버리는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폭기는 이거고, 그러니까 증폭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P1dB예요. P1dB 성능 파라미터 중에. 그럼 P1dB가 높으면 좋은가요? 낮으면 좋은가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형성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으면 좋겠죠. 예,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예, P1dB는 이제 우수해지는 거죠.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증폭기가 가지는 효율이 있어요. 효율. 이게 efficiency라고 하는 이제 교재에 나오는 거, 1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효율.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얘기는 그죠? 입력을 넣는데 얼만큼 출력이 다 나가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원이 달리죠. 전원. 아이고. 이렇게 전원. 예, DC 전원이 걸리면 그러니까 증폭기라는 게 이 DC 전원에다가 얘를 실어서 얼마만큼 많은 출력을 내느냐가 요 증폭기 소자의 역할인데, 그럼 그 효율은, 그죠? 효율이 100%다. 이게 뭔가요? 효율이 100%란 얘기는. 입력을 넣는데 얘가 어떤 손실이 안 생기고 100% 다 나간 게 100%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100%라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그죠?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만큼 잘 나갔느냐. 만약에 80% 효율이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디 간 건가요? 손실이죠. 그러니까 열로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로스가 생기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증폭기를 만들 때 이거 뭐 80%, 50%짜리 대부분 이제 이 정도 효율을 만들죠. 그러니까 선형성도 좋고 효율도 좋은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이 효율. 그래서 효율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efficiency는 그 DC 인풋 전력에서 실제 나가는 출력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그냥 전력 효율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PAE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위에 뭐가 들어갔죠? 위에랑 뭐가 틀린가요? 거기 보시면 RF IN을 빼줬잖아요. IN을 왜 빼줘야 되네? 왜냐면 얘도 이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 그 개인은. 그러니까 얘를 빼면 빼야 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득을 빼야만 얘 효율이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입력을 5dB를 넣을 때 하고 출력이 다르잖아요. 이제 얘를 빼줘야만 실제 얘 효율이 나온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냥 파워 이피션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파워 에디드 이피션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요거를 많이 쓰죠. 왜냐면 입력을 빼주는 게 그 정확하게 그 측정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래서 P1dB는 선형 최대 출력점이에요. 이게 예, 선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최대 출력점. 근데 요 점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쭉 간다고 예측되는 거에서 딱 끝지점이 아니죠. 뒤로 얼마를 뺀 거죠? 1dB를 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끝에서 1dB를 뺀 지점을 P1dB라고 해요. 그래서 P1dB예요. 그러니까 최대 선형으로 갈 수 있는 최대점에서 뒤로 1dB 뺀 거. 왜냐면 약간 여기서는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차라기보다 끝점을 정확히 재기 없으니까 해서 요 1dB를 뺀 요 지점을 P1d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폭기는 비선형적인 넌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1dB를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효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MD 특성이 중요해요. IMD 특성. IMD. 그래서 얘는 인터 모듈레이션이거든요. 인터란 얘기는 뭔가요? 두 개란 얘기가 두 개. 그래서 증폭기에다가 신호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두 신호를. 그래서 F1이라는 주파수를 넣고 F2라는 주파수를 넣는 거죠. F1, F2.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 비선형적인 특성의 출력은 그렇죠? 여기가 이 출력 Y 이 출력 특성 Y는 여기를 뭐 X라는 입력을 하나만 넣었다고 했을 때 그냥 DC 값이 하나가 나오고요. 크기예요, 크기. 근데 B의 X의 자승값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의 X의 3승값도 나오고 D의 X의 4승값 이렇게 계속 이게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X는 뭐 주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파수.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파수의 자승신호
어떤 주파수에 3승 신호, 4승 신호, 5승 신호, 6승 신호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증폭기 출력을 보면, 여기가 이제 주파수고요. 내가 어떤, 내가 이렇게 900메가를, 아니, 100메가를 집어넣었다. 100메가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 100메가가 이렇게 뻥 튀겨서 나오겠죠. 이제 100메가가. 맞나요? 이만큼 게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튀겨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200메가,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비선형적인 특성 때문에 증폭기가 자기 신호만 증폭하는 게 아니고 2배 신호, 3배 신호, 4배 신호. 물론 크기는 작아져요. A, B, C, D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모닉이라고 해요. 하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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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고조파라고도 얘기해요. 고조파. 고주파가 아니고요. 고주파는 뭔가요? 높은 주파수가 고주파고요. 고조파, 하모닉. 스프리어스라고도 하고, 고조파라고도 하고, 하모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 하모닉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요 뒷단에다가 필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모닉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통신이 8배, 9배, 1700, 1800을 쓰거든요. 근데 800메가 증폭기가 자기 걸 뻥 튀기면은 하모닉이 얼마에 나오나요? 28이 16, 1600메가에 나오고 1800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필터를 안 해주면 이 신호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필터가 엄청 많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IMD,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는 거는 한 신호가 아니고 두 신호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입력에다가 F1 주파수, F2 주파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F2. F2. 근데, 그러면 요 X가, 예를 들면 여기가 F1이 뭐 A의 코사인 오메가 1T다. 그리고 얘는 B의 코사인 오메가 2T다. 이렇게. 오메가. 오메가는 뭐죠? 각주파수인데 얘는 2파이 F잖아요. 그죠? 얘는 각으로 표현한 거고 이건 주파수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오메가 표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0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360도로 도는 거, 어차피 위상은 도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주파수, 아니, 파장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여기가 0도. 그죠? 얘랑 이렇게 매칭시켜주면은 파장은 이렇게 가지만 어떻게 되나? 얘가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요 지점이 요 지점이잖아요. 90도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위상이 여기 돌면 여기가 있는 거고. 그죠? 요 지점은 요 지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상으로 표현해주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다이어그램에다 찍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오메가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2파이 F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신호가 집어 들어갔을 때 여기도 출력이 Y는 A, 그다음에 B의 X의 자승, C의 X의 3승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X는 두 주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2T의 자승 신호가 나오는 거고, 얘는요, 이거에 뭐 삼승 신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코사인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 요런 신호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신호는 절반으로 줄지만 크기는. 그래서 2차 항에서는 2주파수에 2주파수를 더한 주파수가 하나 나오고, 2주파수에서 2주파수를 뺀 주파수가 하나 나오는 거죠. 2차 항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2차 항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게 이렇게 F1, F2가 있으면 두 개를 뺀 거에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신호가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두 개를 더한 거, 여기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2차 항이에요. 근데 2차 항은 문제가 안 되는 게, 보세요. 이 두 개의 차 하면은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잖아요. 이거 두 개 합은. 또 저 위에예요. 그러니까 요 인접한 데 별로 신호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소자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걸 이용하는 소자. 그럼 이 비선형성은 안 좋은 거지만, 그죠? 비선형적을 역으로 이용하는 소자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뺐을 때 아주 낮은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여기에서?
믹서죠, 믹서. 믹서잖아요. 믹서는 이 신호하고 이 신호를 서로 그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신기의 믹서는 이 신호에서 이 신호를 빼서 뭐를 만들어 주나요? 중간 주파수, 아주 낮은 중간 주파수를 만들어 주나요? 그러니까 믹서는 비선형적인 특성을 거꾸로 이용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믹서 같은 경우는 증폭기에서 요 2창을 이용해서 만든 게 믹서예요. 그렇죠? 요 2창. 근데 2창은 실제 수신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근데 3창이 문제예요. 3창. 3창은 어떻게 나오냐면 3창은 그죠? 코사인은 뺄게요. 두 배 주파수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를 더한 거. 두 배 오메가 2에서 오메가 1을 더한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두 배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를 뺀 거. 두 배 오메가 2에서 오메가 1을 뺀 게 나와요. 이거에. 이런 신호가 나와요. 3창에서는. 근데 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900이고요. 이게 얘가 100이고 이게 200이다. 예? 그러면 보세요. 요 두 배에서 이 두 배에서 얘를 빼면 얼마인가요? 아니, 오메가 1. 두 배 200에서 얘 빼면 0이네요. 계산은 애매하게 나오네. 뭐 하여튼 요거 두 배에서 얘를 빼면 요게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옆에. 여기 두 배에서 얘를 빼면 요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수치를 잘못 넣어. 하여튼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 근접에 붙어 있는 거죠. 아주 근접에. 그러면 얘를 잘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D는 그러면 2차 특성인가요? 3차 특성인가요? 3차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는 게 IM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D는 최대한 낮은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증폭기 특성 자체의 IMD 특성은 낮은 게 좋다. 낮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IMD는. 자, 그래서 3차 특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호를 증폭기에다 집어 넣으면, 이런 두 신호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신호가 집어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3차 항, 3차 특성,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특성 곡선이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 두 개는 잘라주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근접해 있는 거는 이렇게 필터를 써도 어때요? 어떤가요? 이를 잘라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필터를 샤프하게 만들어주지 않거나, 만들어주거나, 이제 얘를 잘라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출력단에도 필터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썼는데, 요즘에는 워낙 성능이 샤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MD 특성은 이런 특성. 그래서 IMD를 낮춰야 된다. 최대한 낮은 특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증폭기에서는 이거 말고 뭐 다양한 성능 특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이거는 뭐 한 서너 번 나왔고요. 효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IMD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것도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포커스는 여기 가장 기본은 증폭기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선형적인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죠? 만약에 P1DB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효율이 나왔다면 PE나 PA로 가면 되고 IMD가 나왔다면 이 그림이 아니고 이제 이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IMD는 이 3창에 대한 성능 특성이다. 이게 낮아야만 된다. 그래서 P1DB는 높은 게 좋고 효율도 높은 게 좋지만 IMD는 낮게 만든다. 이거는 최대, 최하 그런 소자를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스펙. 스펙이 어떤 증폭기에 스펙이 어느 정도는 돼야만 서로 간섭을 주지 않고 효율이 좋아야만, 그러니까 선형적인 구간이 길어야만 배터리가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오래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요 두 개. IMD 특성이 좋아야만 뭐예요? 옆에 채널에 서로 간섭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IMD가 예를 들면 입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잖아요. 요 지점에서 동작을 시키면 이 IMD 특이
이 IM 특성은 얘가 3배씩 증가를 해요. 이렇게 3배.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구간에서 만약에 증폭기가 동작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렇게 2배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선형 구간에서 하면은 얘가 이만큼씩 증가를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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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신호보다 더 커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동작을 시키면. 물론 이 구간에서 동작할 일이 없겠지만 근데 동작할 일이 발생해요.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입력을 제어를 해주는데 입력 크기가 얘를 오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버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필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많이 들어가요. 자, 요거 세 개.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효율이 있고 IMD가 있고 P1DBA가 쭉 있어요. 이거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개선 방법이 꼭 필요하겠죠. 개선 방법. 그러니까 IMD나 P1DB나 PA나 이런 효율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그러니까 IMD가 높다는 얘기는 효율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선형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면 요거 효율도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선이 되면 IMD도 개선이 되고. 왜냐면 선형 구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P1DB를 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P1DB를 올린다는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선형적인 특성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선형적인 특성이 아이고 이런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 이만큼을 이게 이제 개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측 꺾일 수 있는 포인트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거꾸로, 아이고. 이렇게 거꾸로 된 걸 서로 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합쳐보면, 요런 신호에다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형적인 게 이렇게 증가하더라는 거죠. 이게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기존에 그 예측된 신호에 역으로 된 신호를 더해줘서 이 선형적을 증가시키는 거. 이거를 프리 디스토션이라고 해요. 프리. 예, 네. 어느 책에는 뭐 그냥 디스토션, 디스토터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앞에 또 디지털이 붙은 것도 있어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이나, 디지털 디스토션이나, 그러니까 이걸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화 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개념은 거꾸로 된 신호를 집어 넣은 거. 이런 게 그냥 디스토션 방식이다. 프리 디스토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방식도 있어요. 피드백 방식도 있고 피드 포워드 방식도 있고 피드백 방식도 있고 피드 포워드 방식도 있고 그게 거기 보시면은 뭐 이 페이지 어디쯤에 있나요? 맨 밑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 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선형화하는 방법 중에 원래 앰프 왜곡하고 사전에 보상된 앰프 값을 집어넣어서 해주는 게 프리 디스토션이고 피드백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출력된 피드백은 말 그대로 어떤 출력 값을 계속 입력에다가 계속 루프를 시켜주는 거죠. PLL처럼 그래서 나온 출력을 계속 루프를 시켜서 계속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피드백이고요. 피드백.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요 신호가. 맞나요? 그러면 얘 어떤 신호를 집어넣었냐면 이런 신호를 더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 이 신호가 어떻게 될까요?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피드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프리 디스토션, 피드백, 피드 포워드 요 세 가지가 있다. 개선 방법은 항상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P1DB나 IMD나 효율을 증가시킬 때는 그러니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P1DB를 증가시키면 돼요. P1DB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선형성이 개선이 돼요.
선형성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개선이 되면 나머지도 다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세 가지는 한 번에 정리를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필터가 있죠. 필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터. 이게 밴드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90회 때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역 통과 필터의 성능 파라미터가 뭐냐. 그렇죠? 뭘까요? 아까 스커트,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통과 특성,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대역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비교표에 보면 쏘 형태가 있고 유전체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쏘가 사이즈가 훨씬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서션 로스라는 거는 뭔가요? 통과 대역에 대한 로스예요. 통과 대역. 그다음에 인밴드 리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서션 여기. 그래서 스커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밴드 패스 필터가 요게 스커트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인서션 로스고 요 인서션 로스 안에 여기 크기가 얼마나 출렁출렁하냐 이게 리플이에요. 리플 특성.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고 어테뉴에이션이라는 얘기는 요 스커트 특성에서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은 거기 보시면 얘가 통과 대역이 얼마인가요? 1850에서 1910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1910. 그래서 1850에서 1910에 이 대역폭이 정확히 맞냐? 3dB 대역폭이. 그다음에 리플이 얼마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감쇄값이 얼마냐? 어테뉴에이션이.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스커트 특성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다음에 네, VSWR 정제파비죠. 정제파 VSWR 이거는 전압 정제파비. 정제파비. 정제파비는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죠? 1 마이너스 반사계수. 1 플러스 반사계수. 맞나요? 무성공학 아직 안 했나요? 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반사계수. 이 반사계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반사계수. 특성 임피던스의 부하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의 부하 임피던스. 그죠? 빼고 더하고. 아, 이게 거꾸로인가 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아니. 플러스고 마이너스. 맞나? 반사계수가 1. 반사계수가 1이면 반사계수가 1이라는 얘기가 뭐죠? 다 반사잖아요. 그냥 무한대 반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50.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되면 1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50옴, 50옴이다 그러면 아니네. 아, 여기가 마이너스네. 위에가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제파비는 이 반사계수를 가지고 실제로 측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정제파비가 반사계수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반사계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반사계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반사계수가 뭐 2.5, 1.8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사이즈를 보면 유전체보다 그죠? 쏘가 훨씬 더 작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쏘 110회에 나온 거예요. 쏘 필터가 있고 밭 필터가 있어요. 벌크 어쿠스틱 웨이브, 서페이스 어쿠스틱 웨이브. 그래서 필터는 아까 거기 그 쏘 필터 같은 경우는 그 표면 탄성파 필터라고 해서 중간에 쏘 그 톱니처럼 이렇게 어레이된 그 신호 거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그 인서션 S2환이 인서션 로스거든요. 그런 특성을 만들어낸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쏘는 입력하고 출력이 같은 쪽이에요. 같은 쪽. 근데 반은 입력하고 출력이 위아래예요. 위아래. 이게 또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뭐 또 나올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지금 만약에 이제 뭐 5G나 LTE에서 필터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터가 기존에 SO에서 바 필터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용어들은 좀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SO 필터, 바 필터.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4페이지 하겠습니다.